Okay. Wow, that's loud. Captions are off. English. The Marry Me Saga. Well, we can be comforted.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comforted. Tag me in your IG story with Instagram. Oh yeah, real quick. You want to know something funny? So my mom is like, you know what? Hold on a second. Why do I have picture in picture running? You guys can't see it, but I can. So my mom was like, what's this BTS you're talking about all the time now? And I'm like, oh, mom, it's BTS. And she's like, okay, I've never, you know, whatever, right? And now, and I showed her pictures of the boys. Which one do you think she said was cute? Take a guess which one my mom thinks she thought was cute. Somebody got it. It was Suga. It was Yoongi, yeah. She was like, oh, he's cute. Oh my god. Mm-hmm. Yep, Mama Parker, yeah. 아무튼 오늘 그 뭐지 아까 슈아 얘기했지만 3주 연속 만점이야. 만점 대박이야. 저희는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올라. 전승이다. 너무너무 고맙고. 아일랜드에 들어와 처음 하는 합숙 생활을 하며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리더를 돕는 상황이 생기고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 이런 걸 고민한다고? 대박이다. 과연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한 번 더 엉덩이를 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은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잘 못했어요, 사실은. 참 리더지. 내가 이때까지 본 리더 중에 형이 짱이야. 고맙다. 사실 리더들한테 뭐 별다른 베네핏은 없는데 책임만 엄청 있거든. 사실 맞아요. 네, 정말 엄청 너무 힘든. 예, 예. 가장 최근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멤버가 있다면 누구와 어떤 스타일의 얘기를 나눴는지. 우리끼리 술 한잔 마시면서 되게 얘기 많이 떠들었잖아요. 맨 저 뭐 울고 막. 아, 지민 씨. 그때 아. 그때 슈가 형이 진짜 너무 울어가지고. 어? 아니야, 거두면. 지민 형도 나. 야, 윤기 엄청 울었지. There's the editing with the. 윤기 형이 한번 울잖아요. 그럼 수도꼭지, 수도꼭. 펑펑 울었어. Is this real BTS? 왜 그래, 왜? 나는 잡을 수가 없어. 나는 그날. There's the editing again. 지민이 갑자기 울길래 너무나 싫더라고. 형도 같이 울었잖아요, 옆에서. 아, 뭔 소리야. 이랬잖아요, 저 안으면서. 나도 사실 그랬어, 이러면서 막 울었죠. 고등학생인데 꿈이 없어서 걱정해요. 그럼 뭐. It's loud? 자자 생겼죠. 너무 고려하지 마요, 조금. Suga Army's videos are sometimes a bit loud, I will admit. 모두가 막 꿈이 있고 모두가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I mean, 내키는 대로 사는 거죠. This is pre-soup. 네, 해주시 빨려요. 다음 여러분들. 개띠입니다. 개띠인 여러분들. 더 대박나시고. 2017년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았지만 The audio, yeah, the audio does fluctuate within the video. 하시는 거 다 잘 되고 꿈 모두 이루시고 꿈이 yes. 없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뭐 꿈 없을 수도 있어요. 행복하시면 됩니다. Yes. Facts. 새해를 시작하면서 행복하게 한 해. 네, 그리고 19살 때 데뷔를 하고 Oh my goodness. 데뷔했어, 지금. That was Baby V. 아, 맞아.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연습생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저랑 연습생 때 꿈을 그 꿈이
연습생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때의 만족도랑 지금 만족도랑 비슷할 수 있어. 어머, 그럴 수 있네요. 아, 근데 태어나는... 아, 근데 지방에서 연습생 되면 쟤 급하게 알렸지. 빨리 꺼요! We saw that in the... in the Rise of Bangtan. 야, 여기 여기 이거. 사줄게. 아무튼 오늘 뭐 공연 보신 분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분들 저희가 꼭 찾아가겠습니다. 꼭 찾아가겠습니다. 아, 예, Ginger. Ginger 형이 정말 저게 잠시라는 곡을 썼을 때 딱 그 마음이었거든요. 별일은 없지. 아픈 것은 없겠지. 이게 정말 찾아갈 거니까 좀 상심 마시고 잠시의 가사를 좀 생각하셔서 잠시 잠깐만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ooking fine. 이제 저희가 화영연아 프롤로그에 대해서 프롤로그 영상에서 울지 말고 천천히 가자. 아, 처음 온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었던 거 처음 온 거예요? 울지 말고 천천히 울지 말고 천천히 괜찮아. Mint. This is mint, Yoongi. I'm so shy. Oh, shy boy. But I want to say, we love you, Army. Don't be shy. 남준이를 참된 리더라고. 아, 그러니까 참리. 아니 이게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하는 거는 진짜 이거 그런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맞아. 맞아요. 제가... 나나 진영이나 뭐 지민이 정국이 비 뭐 호석이 같으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This looks like one of the anniversary parties. 오빠는 힘들 때 뭘로 견뎌냈나요? 전 오빠 랩 들으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힘들 때는 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좀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 되게 간단하고 되게 성의 없게 들릴 줄 모르겠지만 그게 저는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 시간 지나 보면 다 재밌는 기억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지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그 강도를 이게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힘듦의 강도를. That's true. 지나보면 다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지. Sometimes things seem a lot bigger in the moment than they actually are.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그래요. 이해하지 않아도 돼요. 언어를 초월하지 우리는. 만약에 정말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막 낙담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무너질 것 같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삶은 그러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힘내라고 잘될 거라고 하실래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잘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잘될 거예요.
저 오늘 취직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소고기. That is a good way to end it, though. 저도 한 곡 We have a little extra. 가끔 슈가가 저를 저의 상처를 치유해 줄 때가 있죠. 아 설마 설마. 그래서 슬럼프 때는 요즘 뭐 번아웃이라고도 많이 하죠. 슬럼프가 오셨을 때는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보다 어떠한 일 어떠한 뭐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게 나다 보니까 나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좀 뭐랄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는 아미를 위해 무대를 서고 음악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특별한 날 아미라는 존재가 옆에 있어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리고 7명이서 맞는 7번째 6월 13일 그리고 곁을 지켜주시는 아미 여러분들 수고했어. 오늘도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아, 나 슈가 형이 사랑한다 들으면 힘날 것 같아요. 진짜 지민아 예? 네, that's it. 이 감정을 잘 전달해 주신 거 너무 좋네요. 얼음 뚱이 많이 갔어 지금 밑으로. 아, 아까 잠시 긴장해 가지고 긴장 풀려 가지고. 20살 뚱뚱 다니면서 먹으면 It means more. 이거 내가 먹으면은 진짜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너 옛날에 김치도 못 먹었잖아. 그런 약간 좀 남사스러운 얘기는 하지 말자. 김치 못 먹는 게 왜 못 먹을 수 있지 뭐. 여보. 야, 서준구. 예? 야, 형아 작업하러 가자, 빨리. 약간 생긴 게 되게 이쁘네. 너무 부담감 갖지 마. 쌀이 맛있어. 야, 내가 이렇게 자연에서 또 써보는 건 또 처음이네. 아, 좋아, 잘 나와. Is this from Ren? 너 숲 때 많이 써놨지. No, this is in the soup. 이게 이렇게 멜로디 써놓고 이게 또 가사 이렇게 막 하다가 멜로디 또 바뀌면 기분 좋은 거 나오고. 태민 이야기 좀. 저의 솔로곡은 세렌디피티죠. 그렇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네. 이게 이 노래 안 들려요. 네. 아 역시 누가 가사를 써서 그래요. 아 진짜 이 노래 안 들리더라고. 그럼 제 노래 들립니까? 제 노래 들려. 아직 들리게 너무 빨리 빠릅니다. 정국 씨 노래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까? 진리? 이야, 역시 펀치라인. 아, 잠깐만, 지금 지민이 펀치라인입니다. 꿈을 포기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용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감한 포기는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어요. 파이팅. Things, you know, the notion of giving up is still something pretty brave too. Not just committing to something and being like 100% all in it. Sometimes when you're committed to something and it's just not working out, and you're so desperately trying to make it work, the notion of giving up is a pretty brave thing as well. This, because you know, nobody wants to feel like they've been defeated. But sometimes accepting defeat and
and then going back to it later, or just not going back to it, that's a pretty big thing too. Sometimes knowing, you know, now is just not the right time. I've had to do that a couple of times. It's never a good feeling. It's never a good feeling.